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4.8%로 전체 평균을 30개월 연속 웃돌았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5.1%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가운데 60%가 넘는 45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